여러분, 여러분. 아, 잘한다. 시청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2020년 경자년 두 번째 초대 스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 비트박서 네. 우리 윤대웅 씨가 네. 오늘의 그 초대 스타에 대한 스페셜한 힌트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. 유골장이 아니라도 좋아요. 동공장이 아니라도 좋아요.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란 밈. 트로케 비타민, 트로케 홍삼, 카테리 홍지야.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너목보 럭키 세븐에 나오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, 때리때리 가때리 홍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~ 사실 저희가 너목보 시작하기 전에 예. 기자회견에 인터뷰를 하면은 네. 홍진영 씨를 꼭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목보를 네. 찾아서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뭐 저랑 됐죠. 세윤 씨는 네. 굉장히 반가워하는 눈치인데 네. 우리 김종국 씨는 그러니까요. 지금 눈빛이 아니에요. 막 흔들려요. 아니에요. 아 지금 어, 왜요? 인사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? 누가 어딘가에 지금 어디가 되게 들려서 안복 입었어요 지금. 안복 입었어요. 아 그러니까요. 아... 왜 저를 안 봐요? 뭐가요? 김종국 씨가 저, 봐요. 저 봤어요. 네? 둘이 어떻게 끝났어요 둘이? 썸 결과 어떻게 끝났어요? 썸 결과. 예? 썸 결과. 아니 뭐 그냥. 어, 아직 잘 지내요. 예. 예. 잘 지내요. 아직 교제 중이에요. 잘 지내요. 교제 중이라뇨. 저도 개인적으로 준혁 씨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난 시즌에도 제가 홍준현 씨한테 나오라고 얘기했었어요. 그죠? 맞아요. 러닝맨 촬영장에서도 예. 오빠가 제가. 나오라고 했었어요. 네네. 왜냐면 네. 홍준현 씨가 우리 또 너무 잘 맞는 똑바로. 이게 오빠. 뭐 하는 거야? 아 형이 이런 불안한 모습 처음 봐요. 눈을 떠요, 형. 눈을 떠요. 너의 속마음이 보여. 오늘 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. 저는 너목보 시즌 7에 매출이로 네. 나왔습니다. 매의 눈으로 추리를 해보겠다. 매출이. 매출이. 너목보의 매출이가 되겠다. 아주 준비성이 좋아. 준비성 매출이. 좋아.